딸기 케이크. 오! 딸기 케이크 쉽게 그리기. 오! 우와, 응? 이거 그리는 거야? 엄청 쉽게 그릴 수 있어. 나도 그려야지. 똥손도 그릴 수 있는 딸기 케이크. 오! 잠깐만, 내가 똥손이라는 거야? 응, 너 똥손이잖아. 내 손이 왜 똥손이야? 내 손이 왜 똥손이야? 손에 똥 묻어 있는데? 내 손에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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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, 똥이다 똥! 이거 누텔라야. 너무 맛있어. 진짜 누텔라네. 먹다가 묻었냐? 지금부터 똥손도 쉽게 그릴 수 있는 딸기 케이크 그리기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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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저는 A4 용지를 반 접어서 그릴게요. 매직을 사용해서 일단 일직선을 쭉 그려주고 그다음에 대각선 위로 쭉 올려줍니다. 또 여기도 대각선 올려주는데 올리다가 흘러내린다. 또 흘러내린다. 흘러내린다. 이렇게 그려줄게요. 그다음에 이 안쪽을 연결해줍니다. 그리고 대각선을 또 그리다가 말아주세요. 나도 따라 그려봐야지. 일자 그려주고 또 위로 올려. 또 위로 올리고. 나 부족하잖아. 위에 더 써야 돼. 아니야. 크림을 그려줘야 돼. 그렇게 그렸다고? 괜찮아? 왜? 내 그림이 뭐 어때서? 그런데 처음부터 매직으로 응? 그냥 그릴 거야? 당연하지! 나는 초록무적 박세인, 전교 1등 박세인인데! 연필로 먼저 그리면 지울 수 있는데. 내 사전엔 그런 건 없다! 후회할 텐데. 다음을 그려보면 이 위에 딸기를 그려줄 거예요. 딸기를 동긋하게 그려주고 점점점점점점점 찍어줄게요. 그 다음에 생크림을 옆에다가 예쁘게 데코레이션 해줄게요. 생크림, 생크림. 이 대각선을 쭉 여기까지 연결해준 다음 여기서부터 생크림을 장식을 해줄 거예요. 요렇게, 요렇게 생크림. 뒤에도 이렇게 생크림. 뒤에도 이렇게 생크림. 우와! 생크림 예쁘게 그렸죠? 그 다음에 이 밑에 조각 케이크에서 3등분을 나눠줘요. 하나, 둘, 이 정도? 여기도 3등분을 하나, 둘 연결해 줄게요. 슉, 짜장, 슉, 짜장. 이 사이에 딸기로 예쁘게 꾸며줄 거예요. 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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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. 와, 이제 이거는 색칠해 주면서 더 딸기인 척을 해볼 건데 이렇게 되면 케이크 밑그림 완성! 이제 색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이제 색칠을 해볼 건데 오늘은 색연필을 이용해서 색칠을 해볼 거예요. 그런데 빨간색이랑 이 살구색만 있으면 색칠할 수 있지요. 케이크 시트를 먼저 색칠할게요. 위아래로 색칠해주고 나머지는 생크림이어서 색칠할 필요가 없어요. 그 다음에 딸기를 꾸며줄 건데 딸기를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딸기인데 여기서 잘 보세요. 딸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왜 이렇게 색칠하시지?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진짜 딸기 같아지거든요. 오! 딸기 같죠? 그 다음에 또 색칠해보면 똑같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조금 띄고 동그라미 조금 띄고 동그라미 조금 띄고 동그라미 조금 띄고 동그라미, 조금 띄고 동그라미. 중간에 이 하얀색 심이 있어야 돼요. 그래야 딸기 같거든요. 이렇게 휴지를 이용해서 살짝 문질러주면 더 딸기 같아져요. 여기도 살짝 문질러주면 와, 이렇게 해서 딸기 케이크 완성! 우! 짠! 정말 쉽죠? 쉬우니까 오키님들도 꼭 한번 같이 그려봐요. 하! 나도 예쁘게 그려보면 딸기 그려주고 위로 올리고 하! 그 다음에 생크림 그리면 점점점점점점점 딸기잖아. 3등분 해서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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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나도 색연필로 색칠해보면
딸기 색깔. 아, 재미없어. 보라색 딸기가 있으면 재밌겠잖아. 보라색 딸기 이렇게 그리라고. 이렇게 이렇게. 아 몰라. 아 그런 다음 나는 검정색. 생크림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. 검정색 케이크 어때? 멋지지? 딸기 케이크 완성. 안녕하세요 뿌. 어? 양갈래? 헉! 양갈래잖아? 너네 뭐하고 있냐 뿌? 우리 딸기 케이크 쉽게 그리기 하고 있었어. 우와 잘 그렸다 해. 나도 잘 그렸잖아. 박세희는 조금 그렇고 뿌. 똥손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다고. 똥손 아니라고. 똥손 아니라고. 나도 그리고 싶다 해. 오마이비키 영상 보면서 같이 그리자. 좋아 좋아. 오늘도 신나게 딸기 케이크 쉽게 그리기 대성공.